울산이 오른쪽에 포항이 왼쪽에 서 있습니다.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뭐 양 팀의 이 맞대결 상당히 주목을 이끌고 있는데 상대 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라베이가 오로 돌렸고요. 네, 미드필더 오빠 조리 슛! 오호! 네. 선수가 살짝 넘기는데요. 신영민 선수가 네. 보고 칩킥을 했었는데 그 정면으로 수비 몰립니다. 뒷공과 외곽에서 오른발 슛! 날카로웠어요. 네. 좋은 슈팅이에요. 완전히 체중이 실렸거든요. 설기현. 네, 선수를 뽑아주고요. 네. 외곽에서 오른발 슛! 어허, 빠져나갑니다. 오슬기 선수. 3, 4, 3. 그러니까 미드필더 짧게 네. 빼주고요. 왼쪽 코슬기 돌아있습니다. 문제는 슈팅 퀄리티 적금을 뗍니다. 설기현. 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네, 흐름을 어떻게 이제 변형을 시키게 될지요. 네, 한 번에 길게 볼질 넣는데요. 노병주. 지금과 같은 것은 이제 기본. 이호. 네, 송종국. 네, 송종국. 좋은 슈팅이에요. 네. 송종국. 조금 더 길게 갑니다. 지금 골키퍼 캐퍼 충돌. 슈마 돌려봤습니다. 슈마 오른쪽 패스고. 네, 문전에서. 네, 제치면서 그리고 돌아내 왼발 슛! 손찬호! 네, 살짝 떠나는 슛! 전반 길게 가는데요. 김신욱 붙이죠? 네, 설기현 볼. 네, 설기현 채점 슛! 무슨 슈팅이에요? 네, 설기현! 김신... 네, 신영민 네, 프리킥. 네, 슈바 쪽인데요. 떨궈주고! 네, 문제에서 조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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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찬호 선진권! 조찬호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교체 중이 있거든요. 조찬호 선수의 득점입니다. 아, 슈바 선수의 보이지 않는 그 동작도 좋았고요. 네. 조찬호 선수의 감각적인 아주 좋은 슈팅이었어요. 네, 드디어 이 미소, 입가에 미소를 띄고 있는 황선홍 감독인데요. 네, 조찬호 선수 중심이 낮기 때문에 네. 골을 가지고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아, 조찬호 그리고 선수. 유기적인 움직임 그리고 패싱에 대한 것을 제가 강조를 했죠. 네. 중앙 쪽에서 느린 그림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무게 중심이 낮았기 때문에 말이죠. 네. 다시 보세요. 이 볼이 지금 슈바 쪽으로 갔고요. 아. 자, 슈버가 돌면서 사실은 조찬호에게 찬스를 만들어준 거예요. 네. 이 패스에서 보세요. 슈바가 볼은 터치를 안 했습니다만 수비를 쏠리게 해줬고 조찬호에게 줬고 그렇죠. 중심이 낮기 때문에 절대 밀리지 않고 저거 지금 상당히 그렇습니다. 공적으로 설정기합니다. 슈바 들어옵니다. 슈바! 슈바! 골키퍼 슈바! 골입니다. 골! 슈바! 추가골입니다. 슈바! 아, 멋진 골이에요. 네. 참 경기는 이렇게 또 새로운 양상으로 가네요. 네. 아, 경기에서 울산의 압박에 시달리던 포항. 조찬호 골에 이어서 또 슈바가 골을 터뜨리면서 2대0으로 말이죠. 네. 아, 홈팬들 즐겁게 만듭니다. 네, 김영과 골키퍼 나오는 것까지 보면서 완벽하게 제쳐놓고 득점으로 나갑니다. 네, 슈바 선수 부상 때문에 뛰지 못했었는데 슈바 이 골까지 포함을 하면 이 골을 더 기점으로 해서 살아나겠는데요. 네, 최컵 대회 두 골 기록한 슈바. 네, 아, 그 정면으로 전개가 볼 컨트롤이 좋았어요. 그렇죠, 제치고. 아, 김영광 선수가 나오는 것을 완전히 읽고 말이죠. 네. 각을 피해서 벗기는 지금 보세요. 하나 그 발이 그러니까 하체가 길기 때문에 네. 성적인데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쪽으로 네, 헤딩볼. 네, 경기 마무리됩니다. 네. 아, 2대0 승리를 거두는 포항입니다. 아, 울산 아, 이로써 원정에서는 1무 3패